여러분 만나서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조미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눌러야죠 눌러야죠. 뭘요? 아니, 구독. 구독. 이채운 이호섭의 피망 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화요일 매주 6시, 저녁 6시 반에 네 출발하게 되는 피망가요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채훈이가 혼자 또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 사실 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은 이호섭 선생님께서 이번에 과정에 그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교수님의 급한 호출이 방금 일어나가지고요. 네, 바로 달려가시느라고 오늘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건 참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협 선생님 없어가지고 오늘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 이협 선생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시고 따라오시면은 네,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순이님께서 별풍선을 100개나 너무 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100개의 별풍선 진짜 좋은 곳에 방송을 위해 가지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이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한번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피망가요에 네, 준비된 코너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몸으로 말해 퀴즈와 그 다음에 폭탄 추리 퀴즈까지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어서 피망가요를 좋아하고 피망가요를 사랑하는 피망가요의 시청자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망가요 시청자 사연 많이 기대를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가요 퀴즈를 제가 이제 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전주를 듣고 노래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내는 가요 퀴즈를 무사히 맞추실 수 있을지 저는 과연 아리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1년 장기 프로젝트죠.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해서 노래자랑의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도전해서 본인의 노래 실력을 뽐내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끼리 모아서 월장원전을 치른 후에 그 월장원전에서 뽑히신 분들끼리 기말장원전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연말장원전에서 빠바방 붙어가지고 1위에서 5위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시면은 이호섭이 직접 작곡한 곡 3곡과 그 다음에 이채훈 작곡 2곡을 무료로 상품으로 타가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네, 사연 기회라고 하시는데 순이님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되고요. 정성수님도 반갑습니다. 유은승님도 반갑고요. 추하루자수님, 또 신동바님, 록수가연님, 또 사인여천님, 저 위에도 많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그러면 몸으로 말해요 퀴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으로 말해요 퀴즈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 룰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되게 쉬운 걸로. 이거 뭐죠? 자, 몸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소리는 내면 안 돼요. 자,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몸으로 말은. 그렇죠. 네, 록스가유님 말씀하셨다시피 원숭이. 아이고, 훌라님 치타라니요. 치타였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 이래요.
그렇죠. 쉽죠. 제가 이렇게 내니까 쉽습니다. 누구나 원숭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퀴즈죠. 자, 그러면 이건 또 뭘까요? 자, 과연 이거는 정답이 뭘까요? 일단은 예를 들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이제 네,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훌라님은 말, 록스가이님은 싸이, 록스가이님 그 다음에 뭐 신동반님 싸이, 순이님 싸이. 그렇죠. 싸이라는 정답을 유도하기, 말춤이라고 해도 정답이 되지만 만약에 그 싸이를 제가 유도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선글라스 이런 거 쓴 거를 제가 한 거는 이제 싸이를 말한 겁니다. 희님, 이채훈쌤 반가요 하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몸으로 말해요 퀴즈를 여러분들께 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선택지가 제가 준비한 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에요. 자, 뭐부터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1번이고 2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건 연습을 할 거고, 두 번째는 1분의 시간을 제한 시간으로 두고 그 시간 안에 맞추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순서대로 1번부터.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낼 텐데, 제가 1분의 시간을 이제 타이머로 측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1분 안에 다 맞춰주시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지. 자, 이거 타이머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타이머가 이제 내려갈 겁니다.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악 한번 틀어보고.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맞춰주시길 바래요. 몸으로 하는 퀴즈입니다. 자, 시작! 첫 번째 거. 가요에 관한 퀴즈입니다. 노래와 가요에 관한 퀴즈예요. 어렵죠? 아이고, 어렵네. 자, 과연 뭘까요? 일단 첫 번째 퀴즈니까. 어이고, 록스 가요님, 인우상 부성? 부성 맞을까요? 훌라님, 인우상 부성. 순이님, 인우상 부성. IK님이 어렵다고 하시고. 아이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이거 타이머를 제거한. 자, 타이머를 하고 그냥 스피드 퀴즈인데 제가 너무 느리게 했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지금 연습 삼아 한번 한 두 개, 세 개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두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건 인우상부성. 정답 맞추셨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옥세이? 옥세이는 뭐죠? 자, 어이고, 훌라님 복부 바이브레이션, 신동반님 복부 바이브레이션, 록스가이님 바이브레이션, 순이님 흔드는 목, 그 다음에 류현승님 또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하시는데, 여러분들 실력이 좋으시네요. 바이브레이션, 맞추셨습니다. 오, 잘하시는데? 이따가 시간 1분 안에 맞추게 하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문제. 등산일까요? 등산은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기다면서. 자,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아이고, 이건 어려운가 보네요. 자,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 그렇죠. 드디어 맞추시네요. 아, 노래 제목이라고 하시니까. 녹수가연님, 여행을 떠나요. 또 스파나루님도 여행을 떠나요. 훌라님도 여행을 떠나요. 정성수님도 여행을 떠나요. 공냥자님도 여행을 떠나요. 아, 잘하신다. 자, 정답은 여행을 떠나요.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 다시. 아이고, 그렇죠. 자, 정답 한번 발표해 볼까요? 사인여천님 화장을 지우고, 훌라님 화장을 지우고, 또 정선수님 화장을 지우고, 신동반님도 화장을 지우고, 록스가님도 화장을 지우고, 순이님 마사지 팩. 오, 참신했어요. 자, 노래 제목입니다. 정답은? 화장을 지우는 여자. 화장을 지우고가 노래 제목인가요? 화장을 지우는 여자. 어떻게 됐든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1분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데 1분 안에 맞추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 거예요. 근데 1분 안에 여러분들이 이 네 문제, 네 개거든요. 총 네 개인데 1분 할까요? 1분 30초 할까요? 아무튼 그거를 안에 맞추시면 제가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못 맞추시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분 시간을 드릴지 아니면은 1분 30초를 줄지. 제가 볼 때는 1분 하는 게 쫄깃쫄깃하지 않겠어요? 그죠? 채팅창에 한 분이라도 정답이 보이면은 바로 정답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를 슬슬 하시고 그냥 1분 30초 달라고 하시는데 총 네 문제밖에 안 되는데 1분이면 되죠. 1분 30초 갈게요. 그러면 후하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분 30초. 이걸 여기까지 올려야 되나? 30초. 자, 1분 30초 세팅을 하고 네, 몸 동작 잘해주세요 하는데 아, 저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네,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으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자, 카운터 하면서 시작할게요. 3, 2, 1, 시작. 노래 제목입니다. 네, 록스가연님 정답. 애국가 맞췄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로도 썰고 이게 아닌데?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 노래 제목. 패스 패스. 아, 이거 맞추셔야 돼. 잠깐만 패스.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노래 제목. 그렇죠, 맞췄습니다. 삼각관계 맞고요. 자, 이거는 발성법인데? 발성법입니다.
어이 잘하시네요. 록스 발송법 맞고. 아!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아니 여러분들 아이고 맞추셨어야죠. 저 노래 부르고 싶은데.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거 패스한 문제 한 번만 더 갈게요. 제발 맞춰주세요. 제가 설명이 이상했나? 자 이렇게 있는 거를 아, 이 설명 이거 그렇죠. IKM님 나무꾼 하시는데 아이 나무꾼 이거 맞춰주셨어야죠. 시간 안에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아 이거 설명 괜찮지 않았나요? 아 근데 좀 헷갈림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야구 같기도 하고 또 세로로 하니까 야구 같다고 정답이 나와서 제가 세로로 이렇게 했더니 또 검도라고 하시고 제가 약간 헷갈리게 했나봐요. 아쉽다. 그래도 이건 뭐 처음에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네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도록 할게요. 아 이거 나무꾼 한다고 손 좀 휘둘렀더니 더운데? 갈성은 또 잘 맞추셨어요. 발성법이라고 하고 제가 뭐 이렇게 긁으니까 또 갈성이라고 하시고 좋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오늘 혼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셈버에 혼자 왔어요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셈버에 혼자 왔어요. 이렇게 저 혼자 왔어요. 우린 헤어졌어요. 꼭 내 탓이죠. 슬퍼서 못하는 술도 한잔 했어요.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가슴이 울컥해서 이런 내가 너무 싫어서 노래라도 부르면 조금은 나아질 것만 같아 오늘은 혼자서 왔죠. 괜찮아요 내 눈물은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사람은 날 많이 사랑했었는데 바보처럼 내가 못나 부족해서 그만 이제 알았어. 그저 미안할 뿐이죠. 내가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혼자 왔어요인데 여러분들께 혼자 온 제 심정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몸으로 말해요 퀴즈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해봤는데 어때요? 소감, 같이 해본 선생님 소감. 재밌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좀 나무꾼 설명이 좀 미약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맞추셔가지고 나머지는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중간에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고 이런 정답 카드를 미리 써놨어요. 인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 해주셔서 네 노래를 한 곡 그래도 부를 수 있게 돼서 좋았고요. 자 다음 순서는 폭탄 추리 퀴즈입니다. 자 폭탄 추리 퀴즈가 과연 뭘까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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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조금 카메라 아래로 내릴게요.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쟁반에 세 개가 보일 거예요. 세 가지의 파이가 보일 건데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는 뭐 오에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몽살, 그 다음에 여기는 버덜콧 코넛,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세 가지 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폭탄 퀴즈일까요? 뭐 여기다 폭탄을 심었나요? 하는데, 네, 폭탄을 심었습니다. 무슨 폭탄을 심었냐? 자, 바로 연, 뭐라고 써져 있죠? 와사비. 자, 고추냉이죠. 이게 그 음식점에서 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풀어가지고 먹으면 맛있겠지만 이놈이 여기다 대량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 세 개 중에서 한 녀석한테 요놈을 집어넣어놨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먹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걸 먹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디에 와사비가 들어있는지 맞추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맞추지 못하게 제가 방해를 할 겁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제가 매워도 참을 거예요. 표정 하나 변화 없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하게. 이렇게 와사비를 태어나서 많이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참을지 못 참을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제가 최대한 참아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맞추게 되면은 분들에게는 사다리를 타가지고 킥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을 킥뷰를 드리지 않기 위해 제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꼭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뭐부터 먹어볼지 순서만 한번 채팅으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순서대로 먹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지정해주는 것부터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 코코넛이라고 하지만 두 장이 겹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다 제가 뭘 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에 뭐 구멍을 뚫어서라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가운데 하얀 게 보이죠? 과연 이 하얀 게 연 와사비일지. 자, 여러분들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고. 3, 2, 1이 뭐야? 어디가 1번이에요? 자, 이거 이 노랑이부터 1번이었을게요. 1, 2, 3 이렇게 되는데.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자, 2번, 3번, 3번, 1번, 1번, 샌드. 뭐 다양하게 나오네. 정할 수가 없는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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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맘대로. 자, 맘대로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거 있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코카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딩동댕동댕. 자, 여기 이놈부터 이렇게 탁탁탁 먹어볼게요. 자, 첫 번째 오레오입니다. 너무 맛있어. 물어 있네. 아, 갑자기 뻑뻑한 거 먹으니까 목이. 얼굴 안 빨개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착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몽쉘 갑니다. 몽쉘. 양이 많아요, 양이. 아, 맛있네. 양이 많고 바다 코코넛.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일부러 안 틀었어요. 먹는 사운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위해서. 자, 채팅창을 한번 올렸다가 풀 테니까 지금부터 정답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렸다가 풀면 2번 네, 라쿠니 도쿠니님 2번, 순이님 2번, 뭐 신동반님 2번, 희님 2번, IKM님 1번, 송나래님 빠다코코너, 사인여천님 2번, 몽젤 2번, 록스가유님 2번, 희망찬하루님도 2번. 2번이 맞나봐요. 2번이 힘들어 보였나요? 이상한데? 자,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근데 그 1번은 절대 안 나오네요. 왜? 1번은 맛있어 보였어요? 어, 1번도 나왔네. IKM님 3. 자, 그러면 일단 1번, 2번, 바다코코넛 또 3번이니까 다 나왔네요. 2번 드실 때 힘들어 보였어요 하는데 과연 정답을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느낄 수 있게 제가 정답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자,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잠시만요. 여기 있네. 자, 그럼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발표의 시간입니다. 자, 정답을 발표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제작하는 과정을 이제 정답에서 보여드리는 거죠. 먼저 케찹을 여기 있는 과자가 오레오, 그 다음에 몽쉘, 그 다음에 바다코코넛까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바다코코넛에다가 두 장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게 약간 가운데다가 뭘 넣어야 이렇게 끈적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거죠. 가운데다 케찹을 넣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치 와사비를 넣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와사비. 자, 와사비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짜면은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몽실에다가 구멍을 폭 넣고 꾹 짜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넣으면 뭐 많이 넣은 거죠? 네, 아주 그냥 퍽 넣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네,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몽쉘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과연 이걸 참을 수 있을지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맞추시네요. 이게 표정 관리가 좀 안 되긴 하네요. 해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맞추셨기 바라겠고. 자, 그래서 정답은 몽쉘이었고요. 제가 다음번엔 더 독한 마음으로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요 드라마의 연기력은 좀 는 것 같은데, 이 아직 매운 거나 이런 참을성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긴 하거든요. 네, 몽쉘이 조금, 그리고 크기도 커가지고 더 표정이 티가 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다리를 타볼 텐데, 사다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영상 두루두둥 이렇게 키워주시고,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자, 정답을 보니까 라쿠니님,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 캠 좀 키고요. 여기 있습니다. 라쿠니님, 그 다음에 순이님, 그 다음에 신동바님, 그 다음에 희님, 그 다음에 사인여천님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떤 분이 정답에 당첨되실지 궁금하면서 사다리를, 잠깐만, 정답이 2번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정답은 2번에 넣어놓고 사다리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라코인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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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깝시고요. 자, 손이님 바로 갈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이구 바로 정답 앞에서 땡 맞히고 신동반님 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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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이고 왼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돌아치셨네요. 키님 출발 왼쪽 오른쪽 오른쪽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아이고 이렇게 뱀처럼 꼬여서 가다가 아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사인여초님이 당첨이 되겠네요. 딱 느낌상 네 아주 깔끔하게 정답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인여초님 네 킥뷰 한 달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번을 다들 맞췄네요. 제가 연기를 좀 더 잘했어야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몰리지 않을 텐데 이번이 약간 많았어요. 이게 제 연기력이 좀 부족하다는 반증이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도록 하고요. 자, 또 이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코너로 가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피망가요 시청자 사연입니다. 가인여천이님 별풍선 1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인여천님도 당첨되셨다고 기분 좋으셔가지고 별풍선 10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매운 거 참느라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라쿠니 도쿠니님 또 별풍선을 50개를 네, 매운 거 참느라 고생하셨다는데 네 고생했는데 네 참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께 들켜버렸으니까 다음에는 김영현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영현님과도 또 김영현님께서 별풍선을 또 30개를 아니, 갑자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갑자기 별풍선들도 이렇게 주시네요. 제가 그렇게 안쓰러워 보였나요? 사실 이거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희님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초하루자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초하루자수님 별풍선, 공양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이거 먹으려고 저녁도 아직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저녁 먹고 이거 먹으면 배불러서 표정이 안 좋을까봐 네 아직 저녁 안 먹었거든요. 장희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희은님 별풍선을 또 100개나 네 이렇게 100개 많이 쏘시기 힘든데 다들 평소에 이렇게 저한테 사랑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희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코너는 피망가요 시청자 사연입니다. 시청자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시청자 사연과 더불어가지고 신청곡까지 네, 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한번 지금부터 출발해도 되겠죠? 일단 캠을 이쪽으로 바꿀까요? 네, 이렇게 바꾸고 요거 꺼버리고 네, 한번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김선철님의 사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늘상 출퇴근하고 가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면 그런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명의 남자입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사교 활동을 좀 해보고자 요리 모임, 골프 모임 등에 이런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 모임들 중 하나의 그 단체 카톡방에 특이한 여자 후배가 한 명이 있습니다. 예쁘고 성격도 털털하고 그런 아이인데요. 약간 그 관종의 피가 좀 흐르고 있어요. 이 관종이 어디 가서 이제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제 혼자 말하다가 관심 뭐 집중 안 되고 하면 괜히 뭐 던지고 나 좀 봐줘 이렇게 하는 그 관심 종자의 줄임말이거든요. 관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에 자신이 무슨 음식을 먹는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서 자랑하는 것이 그 여자 후배 본인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단톡방에 그녀의 음식 사진이 올라옵니다. 속으로 어휴
오늘도 올라왔구만. 뭐 마침 나도 배도 고프고 하니까 뭐 먹는지나 한번 사진 봐볼까? 하고 사진을 클릭해가지고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뼈다귀 회장국 사진이 보이네요. 군침이 돕니다. 오, 오늘 이거 좀 땡기는데 나도 먹어볼까? 하면서 사진을 조금 더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대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늘상 보던 음식 사진에서 저는 그동안 놓쳤던 한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 사진이 찍힌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하늘하늘한 원피스, 때론 깔끔하고 세련된 원피스, 또 어떤 날은 귀여운 패션을 한 여성분이 항상 그 여자 후배가 올리는 음식 사진 속에 반대편에 찍혀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아쉬운 점은 항상 그녀는 사진에서 이 상반신까지만 찍히고 얼굴은 찍혀 있지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조그만했던 그녀에 대한 나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고 이제는 하루라도 그 여자 후배가 그녀가 함께 찍힌 음식 사진을 올리지가 않으면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사랑의 한 종류일까요? 저는 용기 내어서 그 여자 후배에게 야, 그 맞은편에 찍힌 여성분 그 누구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자 후배는 아, 그 언니! 우리 여자 회사 언니야. 우리 회사 언니인데 되게 착하고 예뻐. 하면서 칭찬일색합니다. 제 궁금증에 그녀에 대한 환상이 더해져서 저는 그녀가 더욱 보고 싶어지만 갑니다. 하지만 이 얄미운 후배는 항상 그녀의 얼굴은 끝까지 찍어주질 않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사진 속 그녀가 제가 기다리던 제 인생의 그 인연일까요? 저는 오늘부터 여자 후배에게 뇌물 공작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만 좀 숨겨두고 이제 좀 소개 좀 해줘라 이 얄미운 지지배야. 이런 저의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신청합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바이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사연도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위에 있는 여자가 더 문제야. 이 사랑을 하려고 그럴 때 괜히 막 질투 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은 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일부러 안 찍어주고 괜히 숨겨두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의 제목을 그녀를 숨기는 그녀라고 짓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노래였다면 그녀를 숨기는 그녀 이렇게 지어도 이 사연의 제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가요 퀴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가요 퀴즈를 낼 건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연 맞추실 수 있을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전주를 듣고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자, 카메라 일로 바꾸고 그녀를 숨기는 그녀 네, 여운이 남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이고 한상님 또 별풍선 10개를 감사드립니다. 10개 주의소 하는데 손님님 그건 모르겠어요. 노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한번 가볼까요? 이게 과연 발라드일까? 일까 댄스일까 왈츠일까 가곡일까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쉴게요. 조금 더 길게 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예 너무 쉽게 맞춰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만 다예요. 네, 다죠. 세 개나 쳐드렸는데. 아이고, 이건 잘못 쳤고. 뭔가 느낌이 있지 않아요? 뭔가 박력이 좀 넘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아까
요것도 쳤죠. 자, 이 노래는 이 두 가지의 전주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과 여기까지. 이 정도 많이 쳐주셨는데 이호서 선생님은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맞춰져 하시길 바랍니다. 영영 모르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밑에 이거 이런 것까지 쳐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더 착한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아직 짬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이 순으로 인생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려드릴까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너무 원하시니까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 정도면 뭐 다 알겠지. 뭘까요? 딴. 자,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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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저는 몰라도 됩니다. 모르면 뭐 퀵뷰도 안 드려도 되고 뭐 정답 공개도 안 해도 되고 방송 빨리 마치니까 좋죠. 저는 뭐 이럴 게 없어요. 아모르 파티, 순이님 아모르 파티라고 하시는데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인생으로 와. 이건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아모르 파티가 맞을까요? 한 번 더 쳐드릴게요. 까지. 김영현님 바위섬 하시는데 아 유독 가요 퀴즈를 내면은 섬 많이 등장하고 물레방아 많이 등장하고 어머니 많이 등장하고 그죠? 그런 노래랑 약간 비슷한가 봐요. 아모르 파티. 자, 과연 맞을까요? 조금 더 드릴게요, 힌트. 자, 여러분들이 알쏭달쏭 하시니까 재밌네요. 자, 몇 개 더 쳐드렸는데 몰라요? 훌라님도 몰라요 하시는데 그냥 송나리님은 크크크크 정선님 크크크. 네, 모르시나 봐요. 조금 더 쳐드릴게요.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선가? 과연 정답이 뭘까? 나도 모르겠네. 자, 그럼 아까 더 앞에 부분 한번 쳐들어 볼게요. 와, 이렇게까지 멋있게 쳤는데 이걸 모르신다고요? 순이님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들었더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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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하시는데 베리님이 아이고 머리에 지난다 살려줘 살려줘. 네, 하시네요. 록스감이냐 알쏭달쏭. 자, 그럼 더 쳐드릴게요.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신동바님 걸어서 하늘까지라고 하시는데 와, 어렵죠? 자, 그러면은 정답이 과연 뭘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가요 퀴즈의 정답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입에서 뭐 뱅뱅 하시는데 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익숙하죠? 과연 뭘까요? 제가 친 거예요, 그쵸? 한번 다 같이 신나게 불러볼까요? 하! 초크라! 치키라! 초하! 나는 밤바다다다다다 자, 원, 투, 쓰리, 포, 소리 질러! 아무 일
아직도 내게 남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 넌 그렇게 날 보내줄 수는 없겠니.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 그런 모습 쉽진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는 난 너를 알아. 마음이 아파. 차라리 나를 미워해. 그래도 들어보셨죠? 노래자리도 나오고 하니까. 내게 미련 보이지 마.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 나로 인해 아파할 테니까.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을. 너는 내 안에 있어. 길진 않을 거야. 슬픔이 가기까지 영원히. 와! 조커! 자, 다 같이 신나게 가볼까요?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 누구로 인해? 나로 인해 아파할 테니까. 가져가 내게서 눈먼 너의 사랑은. 모든 게 집착인 걸 너도 알고 있잖아. 지독했던 사랑 따윈 모두 지워버렸죠. 길진 않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좋아요. 자, 이렇게 티어스가 됐습니다. 따대단. 여기까지 가요 퀴즈의 정답은 록수가연님 별풍선 20개 소찬이의 감사합니다. 티어스였습니다. 재밌었네요. 아이고, 네, 록수가연님 또 별풍선 20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래 부른 도중에 수민님이 또 별풍선을 50개나 또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청자 참여 코너가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노래 뭐뭐뭐뭐뭐인데. 자, 여러분 한번 아시면은 제목을 한번 써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마지막 남은 시청자의 노래를 뽐내는 코너. 그 이름하여 채팅으로. 그렇죠, 이 노래. 라쿠니 도쿠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쿠니 도쿠니님 별풍선 또 50개를. 네, 적지 않은 숫자인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노래를 뭐라고요? 이 노래의 주인공? 이 노래의 주인공? 이성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성수님도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 듣네. 다들 네, 쳐주시느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네요. 다음 코너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해서 참여하셔가지고 노래 자랑을, 노래 실력을 뽐내십니다. 자, 그래서 주 장원전을 거쳐서 월 장원전, 그리고 6개월마다 기말 장원전,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연말 장원전에서 1등에서 5등까지는
찬찬찬, 찰랑찰랑. 네, 그 다음에 김용민 내장산, 주현미 짝사랑, 뭐, 다수의 명곡을, 네, 작곡하신 이효섭 작곡가의, 네, 직접 작곡한 상품으로 직접 작곡한 곡을, 수타나루님, 세 곡을 받아가실 수 있고, 이채훈 작곡의 두 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타나루님도 별풍선 또 20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참가자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오늘은 네, 어떤 참가자분께서 준비를 하고 계실지, 그리고 과연 남성 참가자인지 여성 참가자인지도 궁금하죠. 자, 그러면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띵. 고요한 전화 연결음 속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네요. 아니,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막 목이 갔어요. 감기가 걸려갖고요. 노래하려고 그러면 감기 걸려요. 그 안에 감기가 또 걸렸어요. 그 감기 그놈 참 네. 나쁜 놈이네. 그죠? 좀쫓아주세요. 아니, 근데 그 감기가 걸린 목소리가 이렇게도 예뻐요? 아니, 지금 최대한 예쁘게 하고 있어요. 노래는 어떻게 됐는지. 아, 지금 최대한 예쁘게 한 거예요? 아닌데, 저 그냥 네. 평상시 말 하는 그 목소리가 지금 아니에요. 이 목소리 같은데요? 아니에요. 평상시엔 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자는 역시 천의 얼굴이네요. 아, 그 방금 약간 화나신 목소리 같은데. 네. 네. 감기 걸려서 화났어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감기 나쁜 놈이네. 감기가 잘못했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참가해주시는 지금 전화 연결되신 분,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임이랑입니다. 아, 임이랑님이 되군요. 네. 네. 어디 사시죠? 네.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어요. 아, 경기도 안양에 살고 계세요. 경기도 안양은 네. 뭐, 어제 그제 비 안 왔나요? 어저께는 많이 안 오고 그 전에 그 전에는 많이 왔어요. 아주 그냥 뭐 많이 왔어요? 그 네. 많이 올 때 밖에 혹시 외출하셨어요? 아니면 집에만 계셨어요? 장구나 타러 갔죠. 갔다 오고 우산 안 잃어버리셨어요? 네네. 올 때도 비가 왔으니까요. 안 왔으면 놓고 왔을 텐데 올 때 네. 갈 때 올 때 비가 와서 들고 왔어요. 아, 비가 와가지고 비가 도와줬네 또. 아,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서울은 네. 낮에 비가 오고 그 조금 네. 저녁 되기 전에 살짝 그치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 우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린 우산. 네,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네. 우산 안 잃어버리셨다니 다행이네요. 나중에 향해 버렸습니다. 그 감기 나쁜 놈을 네 오늘 극복하시고 노래를 한번 불러 주셔야 될 텐데 오늘 준비하신 네. 곡이 어떤 곡이죠? 조현미 씨의 정말 좋았는데요. 정말 좋았는데요. 아, 이 명곡 키가 안 되고요.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목이 안 좋아서. 아, 키를 조금 내려 주시기를 네. 바라시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정말 좋았네를 네. 이제 임이랑님께서 불러 보실 텐데 한번 키를 네. 지금 한번 그냥 무반주니까 한번 불러봐 주면 네. 제가 한번 키를 잡아볼게요. 앞 소절만 한번 네. 힘 많이 주지 마시고 내공 다 쓰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네. 할게요. 네. 사랑 그 사랑이 이만큼요? 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 그 사랑이 좋습니다. 키 잡아놨습니다. 이 킥으로 하시면 편안하시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니요. 저는 항상 시청자 네 출연자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반주를 네. 드릴 텐데 이거를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시면 들어가 주시면 돼요. 제가 그 앞에 전주를 조금 한번 쳐보려고 해서요. 네. 네. 제가 하나 둘 셋 넷 쿵 사랑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시면 이제 편하신 타이밍에 하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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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전주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갈게요. 그럼요. 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세월, 그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불타서 가슴에 그 점을 새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와, 아니 노래가 정말 진짜 노래 신이신데요. 아, 너무 잘 부르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니, 목이 간질간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감기에 걸린 목소리인가요? 너무 깨끗하고 맑고 그다음에 아, 기교도 장난이 그래요? 아니십니다. 아니 채팅창 지금 보시어 채팅창 지금 보실 수 있나요 혹시? 아니면 아, 핸드폰으로 보시나요? 아, 전화가 어, 와 있어가지고요. 네. 못 보시는 거 같으니까 제가 한번 채팅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아, 네. 정말 좋았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아, 올 시간이라서 목소리 최고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간드러지고 멋지십니다. 와, 진짜 잘 부르시네요. 귀가 호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나옵니다. 와우, 아, 감사합니다. 아,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제가 이 반주를 조금 그래도 노래를 들어봐야 반주를 칠 수 있으니까 아까 원곡을 네. 들어봤거든요, 주현미 씨의. 네. 근데 뭐 네. 이게 지금 녹음해서 부르시는 건지 뭔지 분간이 안 됐죠. 너무 잘 부르셨어요. 아, 녹음을 했으면 이렇게 대화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로 부르셨는데 주현미가 마치 왕림한 것처럼. 그거보다 더 아이고, 매력적으로 지금 불러주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띄워주시지 마세요. 아, 띄워드린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분 방송 있다가 네, 그 네? 뭐야 채팅 나중에 확인하시면은 진짜예요. 이게 제가 네? 지금 띄워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죠? 시청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으시면 채팅에다가 네 맞습니다 뭐 오케이 오케이 뭐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미랑님이 이거 전화 끊고 나서 네.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고 네? 아 진짜구나 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미랑님 감사합니다. 감기 네. 걸리셨다고 하시는데 그 뭐 목에 좋은 거라든지 감기 낫는 뭐 음식 약 이런 거라도 드셨어요? 아 님 도라지 10개 먹으면 좋다고는 하는데 제가 도라지를 워낙 싫어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몸에 좋은 게 약간 그래 입에 쓰긴 뜨거운 하죠. 뜨거운 물만 먹었어요. 아 뜨거운 물도 그래도 뜨거운 네. 물이라도 드시고 있으니까 괜찮나요? 약은 안 드셨고? 네. 아 그래도 지금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체력이랑 건강하신 것 같아가지고 금방 감기도 왔다가 아이고 이 몸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내가 오래 못 살겠다고. 내일 도망갈 겁니다.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감기 걸리면 제일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 안 되고 기침도 나고 하면 더 그렇고. 아이고 별풍선 희님 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말 좋아해 너무 잘 불러주신 네. 이미랑님 월말 장원전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불러주셔서 합격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참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미랑님, 와, 노래 진짜 정말 잘하시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래를 너무, 네, 귀교도, 그 다음에 목소리도 캉캉하시고, 네, 그 다음에 감정도 잘 잡으시고, 진짜 노래 고수가, 네,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나요? 그게 무슨 느낌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느낌입니다.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했던 음악. 그죠.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끝내면은 아쉬우니까 록스가연님 딱 눈치채시네. 도망가시려고 네, 하시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이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고 좋은 예감은 잘 맞지가 않고 그러죠. 네, 미량님 너무 잘하셨고요. 자, 한 번 더 틀어볼까? 재밌네, 이거 트는 거. 손희님, 아, 뭐 벌써요? 네, 하시네요. 자, 아쉬우니까 그래도 노래 한 곡 부르고 장희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거 한 동안 잠깐만요. 아이고, 장희은님 또 별풍선을 또 깜짝 놀라게 50개를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방송에서 잘 쓰겠습니다. 순위 76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순위님도 별풍선을 50개나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망 못 가게 지금 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래 한 곡 부를게요. 아까 제가 몸으로 말해요. 네, 나무 베다가 나무를 못 베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맞추신 것 같아서 확실하게 한번 나무를 베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근데 나무 이거 나무 베는 거 맞잖아요. 이게 야구 이게 검도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호호 나무꾼 키 조금 높여도 될 것 같다. 안 먹으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맞잖아요 나무 찍는 거.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람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얼씨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당신 품에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당신의 뭐라고요? 사랑에 나무를 베자. 나무꾼 사랑의 나무꾼. 바라밤밤바라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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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늘 피망가요를 꾸며봤고요. 저는 이제 이 음악을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럭저럭 벌써 또 2시간 가까이 아니구나 1시간 가까이 지났네요. 자,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이렇게 컨텐츠 재밌게 즐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월 기마의 결선 내 녹화분과 함께 이효서 선생님과 함께 두 명이서 여러분들 꽉 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잘 드시고, 아이고 장희연님 별풍선을 104개씩이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 붙잡혔어요. 네, 어쩔 수 없이 한 개를 더 하고 가야 될 지금 심정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장희연님. 네,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 뭘까요? 동력바람 불어오면
깨물든 내 장사나 저녁 노을 붉게 타면 고운 애기 단풍은 어이에 떨어진다 망부석에 사연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내 장사 새벽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다 가을빛 물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곳니 나를 찾아올까나 내 장산으로 좋습니다. 일단 내 장산 가고 싶은 마음이죠. 아 이번에는 뭐 확실히 도망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저녁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계시고 또 친구들도 만나시고 또 재밌는 드라마 영화도 많이 보시고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항상 피망가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티마의 결선과 함께 이호석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